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고통과 시련의 순간,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과연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해보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더 단단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답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하녀가 다가와서 그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지목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이를 부인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그의 부인은 더욱 강경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통해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를 넘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시험과 약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여종의 말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부인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주와 맹세를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의 부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는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히 한 인물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고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의 순환의 밤이며 제자들 중 한 명인 유다에 의해 배신당한 후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의 행동 뒤에는 두려움과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작용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충성을 고수하기보다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왜 닭이 두 번째 울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깊은 자각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신앙과 회개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의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과 시험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결코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실패가 결코 그의 끝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경험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 이후 깊은 슬픔과 회개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의 소음에 묻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깊은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주제사. 먼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약해져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도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경험을 믿음의 성장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묵상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담대하게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강화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릴 결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당당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시련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